서다편 집사, 배주현 집사, 렘넌트 서아랑, 서아온 가정입니다. 송구 영식 예배 때 목사님이 1인 1구자 미리 드리기 말씀을 주셨을 때 저희 가정 1인 1구자 분당 헌당 헌금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월 마지막 주 하나님의 절대 가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응답을 주셔서 1인 1구자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의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액과 상관없이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절대 가치에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릴 때 저희에게 가장 큰 은혜와 감사와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가족 4명이 모두 퍼스트 무버로 쓰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본당 헌당과 237나라 복음화에 저희 가정이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특별히 평생에 경제관념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 3대교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믿음의 입, 말씀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때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넘치도록 만족하게 채워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것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며 가난도 물러가고 우리 영적 문제도 치유되는 가장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다락방 전도운동이 우리 경기 3대 모든 현장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 제목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4강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예, 어느덧 벌써 2021년도도 1, 2월이 다 가고 3월이 다가왔습니다. 3월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경기 3대 교구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원단에서 주셨던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런 원단 말씀이 풍성하게 만족하게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그리고 기도, 말씀, 훈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뭐 비아냥거리는 그런 투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교회 나가면 뭐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는데 밥떡만이 아니고 다 나오죠. 예. 영생이 주어지고 삶이 다 회복되는데 밥떡 수준이 다 나오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훈련받는 것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정말 그것이 쌓이고 남는 가장 축복된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버릴 것이 있는데 뭘 버려야 됩니까? 바로 3, 6, 11을 버려야 되죠. 3은 뭐죠?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 없냐? 물질이 필요 없고 성공하지 말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물질이 성공이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제 숫자가 뭐가 나올지 아시겠죠? 바로 1, 3, 8.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돼요. 네, 뭐 물질 이런 것들, 육신적인 것들은 다 양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은 절대로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믿음, 이 믿음, 이거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흑암이 빛을 이기는 경우는 없어요. 이 빛 앞에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잡고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빛을 발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작업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그 현장 전도의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대교구 작년에 이어서 40일 2차 집중훈련이 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이 지역 다락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역 다락방. 그러면 여러분이 지역마다 기도하셔야 될 거는 이제 요 부분을 놓고 이제 지역 다락방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전도 같은 경우는 정말 성경대로 또 말씀의 흐름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현장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전략.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반대로 이 사단 마귀는 복음 전파를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정말 알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꺾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자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왜 자녀 삼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도 밥 먹는 이유고 잠자는 이유고, 그렇죠?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유고 돈 버는 이유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요한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광음, 하루 아침 해가 떴다가 지는 것과 같은 이런 짧은 인생입니다. 그럼 광음 같은 인생, 살같이 빠른 인생, 이거를 내가 뭐에 올인하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운동, 이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인생 작품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대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도행전, 뭐 성경이 많이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에 보면 바울팀이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바울이 자기의 옛날 성경의 규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이 말은 뭔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전도 운동의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팀이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으로. 그럼 이 회당이 뭐냐? 이 회당이 바로 다락방 장소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했느냐? 새 안식일에. 새 안식,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시간과 다락방을 하는데 시간과 날짜를 정했습니다. 네, 요일을 정했죠. 그리고 여기서 뭐 했느냐? 새 안식일의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 운동, 메시지. 메시지는 뭐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요 메시지란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기3대 모든 사역자 조장, 우리 예비 사역자 조장,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제 성경 그대로의 이 다락방 말씀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뭐가 필요하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하고 있죠. 이 땅의 문제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거기서 파생되는 12가지 문제. 거기서 파생되는 수십, 수백만 가지 문제.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성경적인 다락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을 여러분이 뭐 집집마다 뭐 다 하면 물론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역의 한 개, 여러분 지역의 딱 한 곳, 요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지역의 지역 다락방 한 곳, 안산 지역의 지역 다락방 한 곳, 수원 화성용인 안중송탄 지역의 한 곳씩 있으면 돼요. 수원 하나, 용인 하나, 또 화성 하나, 또 안중 하나, 송탄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집중기도 하시기 바라고, 이 한 곳이라는 거는 1대1 다락방 개인 양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전체를 품고 이제 기도하면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는 이런 지역 다락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한 곳의 지역 다락방이 이제 3월부터 이달부터 세워질 수 있도록 없는 곳은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집중훈련하고 캠프하고 하면서 그 많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에 한 군데, 화성에 두 군데, 또 안양 쪽 또 이렇게 이제 계속 그게 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사천 말씀 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렇게 강단에서 우리 주혜종 담임 목사님 통해서 외치고 광고하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다락방 단체 아닙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하자고 일어난 단체잖아요. 그 교단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핵심 모델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사천 말씀 운동 그렇게 외쳐댔는데 우리 지역에 지역 다락방이 한 곳도 없다? 그럼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가 시급한가? 뭘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초점 맞추고 헌신해야 하는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지역에 한 곳 지역 다락방.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 여기서는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운동 다락방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규례를 가지고, 규례란 말은 뭐예요? 지역을 장악하고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제자 운동 할 지역 다락방, 지교회라고 하죠. 이 지역 다락방을 세우고 제자 세우고 이제 딴 데로 가려고 하는 요 지금 성경의 규례를 가지고 관례를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몇 명 영접시켜갖고 교회 연결해주고 끝 그러면은 별로 사단은 그렇게 떨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는 내가 빠져나가도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이 모여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고 영접하고 계속 제자가 세워지는 이 다락방 시스템을 딱 세우는 이 전도운동 이거를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래서 이런 지역 다락방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 다락방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정말 애통해야 될 일이거든요.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세우려고 하니까 마귀들이 발악을 하는데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때를 지어 소동. 이 마귀들이 아주 깡패들을 동원하고 막 해가지고 야손 집에 막 밀고 들어왔잖아요. 막 다 죽인다고 막. 그래서 여기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사단이 그 공격할 수 있다니까요. 절대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전도는 참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편안해요. 근데 내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전도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속지 마셔야 될 것은 전도라는 것은 어떤 수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뭐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그게 아니에요. 기준은 성경. 성경대로 인도받으면 평안하고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전에 그 한 산업인 그 사업장에서 제가 다락방을 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 파스타 집이었어요. 그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이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 그 일반 파스타를 먹으면 그 좋아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면이 좀 그 딱딱하고 뚝뚝 끊어져요. 이 파스타가. 라면은 그냥 이렇게 막 부들부들하지만. 근데 이분이 만드는 파스타는 자기가 기술이 있는 거예요. 아주 연하고 쫄깃한 파스타. 그래가지고 이제 부품 꿈을 가지고 이제 가게를 오픈했는데 가게도 좋아요. 넓고 목도 좋고 거기 옆에 그 백화점도 있고 CGV 영화관도 있고 그 바로 옆에 번화가에다가 오픈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리 목도 좋고 이제 공간도 넓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죠. 초기 투자 비용이 다 빚이라. 근데 제가 처음 그 장로님을 만나러 가게에 갔을 때 장로님이 아 목사님 아 그때는 제가 저 강도사 때 강도사님 참 이게 다 빚인데 장사는 안 되고 이걸 지금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가서 뭐 했냐 다락방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장로님이 힘을 얻어야 되니까요. 장로님하고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다락방 개인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영접을 시켰다
그럼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왔다.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을 잘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내가 이 사람 다락방을 안 해준다? 그리고 이 사람을 누군가 사역자와 다락방을 연결 안 해준다? 그럼 이 사람은 제자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거기서 끊기는 거죠. 재생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 그게 이제 다락방을 하니까 이 장로님 힘을 얻는 거죠. 막 기도의 행복. 야, 기도가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막 이제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 이제 권사님이 우리 저 권사님도 따로 다락방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알바생도 있고 정식 직원이 있는데 그때는 정식 직원이 한 명 또 알바생이 한두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정식 직원 그 여직원을 제가 앉혀놓고 또 따로 다락방을 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다락방을 하니까 이 장로님 살아나고 권사님 살아나고 또 이제 이 직원이 살아나니까 이 직원이 자꾸 연결을 시키네요. 그래서 자기 동생 또 이 연결하고 그 동생을 또 같이 이제 두 사람 놓고 다락방을 하는데 이 동생이 자기 친구가 이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막 시달리고 막 뭐를 맞추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친구 데려와가지고 거기 파스타 집에 보면은 그 뒤로 돌아가면은 그 반주가 하는 창고가 있어요. 조그만 창고 막 밀가루 푸대 쌓여있고 거기 앉아가지고 다락방 하는데 그 친구한테 복음 전하니까 완전 다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실체 뭐 그때는 이제 여섯 가지만 나왔으니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얘기하니까 다 자기 얘기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시달리고 있고 막 누구 사람 뭐 미래 알아맞추면서 막 시달리고 밤에 가위 눌리고 뭐뭐 보이고 들리고 영접하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확산이 일어나는데 연결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 자기 엄마 우울증이 엄마에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한 현장에서 계속 열려지는 거 있죠. 다락방이 확산되고 그래서 그 또 이제 사람들이 계속 교회화 됐습니다. 그 동생, 친구, 엄마 계속 교회화 되는 거예요. 한 곳.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가게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웠냐?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모든 외식업계가 전부 다 문 닫아 버렸어요.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락방 운동하는 것을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것을 기뻐하셔가지고 그 백종원 있잖아요. 백종원 4대 천왕에 거기가 나왔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래서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진짜 오겠다 그래서 와서 한번 방송 탔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게 보니까 요 앞전에 뭐 RUTC TV에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뭐 참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그런데 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도 거기에서 다락방 지교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더 활발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도 훨씬 많아졌어요. 직원 숫자도.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혀있는 영혼들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답주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렇다면 안 하면 안 되겠죠. 꼭 해야 되겠죠. 우리 지역에서 내 현장에서. 그리고 다락방을 하면은 내 개인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개인화.
그럼 이제 이게 제자화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락방이라는 것은 현장으로 파고드는 교회입니다. 주일은 모이는 교회, 평일에는 내가 있는 집, 사업장,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 그리고 나가는 교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 운동 펴는 나가는 교회. 그러면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전도가 아주 쉽습니다. 전도하기가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흑암에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이 교회를 못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현장에서 다락방을 펴야 되고 시장 현장에서 다락방을 펴야 되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락방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열어놓으면은 갈급한 심령들이 오기가 훨씬 편하고 좋죠. 예, 초청하기도 좋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자신이 사역자와 조장이 올바른 신앙 고백,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만 되어지면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되면 됩니다. 예.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생명운동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누리고 그러면서 내가 조급함과 동기를 버리고 계속 지속하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양육과 전도가 효과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다락방에 왔다. 거기서 영접을 하죠. 그러면 다락방 계속 참여하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양육이 되죠. 뭐 복음 편지 1과 2과 3과 계속 들으니까. 그러면서 또 은혜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죠. 또 전도돼. 그럼 오면 또 자동적으로 양육돼. 또 전도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락방을 계속하면은 뭐가 나오냐? 제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떤 제자를 말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조금 더 현장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대신 다락방할 제자.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이제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지하 무덤, 카타콤 여기에 숨어가지고 다락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예요. 예. 너 예수 믿어? 잡아가. 목 날리고 죽는 시대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슬렘권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에 모슬렘권의 어떤 나라에서는 실제로 막 화형시키고 참수 목 날리고 그런다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도 핍박이 많죠.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아십니까? 요런 거 많이 보셨죠? 익투스. 물고기 모양. 그래서 왜? 예수 믿어? 그럼 바로 죽으니까 뭘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익투스를 딱 보여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서로 우는 거예요. 그냥 부둥켜 안고. 왜 그러죠?
살아 있었네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 있었네요. 너무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가족이죠, 가족. 그러면서 요 익투스를 딱 보여주면은 집에 재워줘요. 재워주기도 하고 밥도 주고 탁 이렇게 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다락방 운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사. 교회사에 보니까 이 영국에서 웨슬레. 웨슬레가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슬레를 통해서 이제는 막 대학으로 막 웨일즈 부흥운동 이런 걸로 막 확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무디, D.L. 무디가 청소년 100만 명을 말씀운동으로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1980년 후반에 이제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흐름이 어디로 왔죠? 바로 우리 지역으로 안양으로 안산으로 수원 화성 용인 안중 송탄으로 이제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이 오게 된 것이고 이제 이 성경의 교회사의 흐름이 그 영적인 바톤을 여러분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축복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 결론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부터 지역마다 한 곳씩 지역 다락방이 다 열려지도록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복음 경제를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복음 경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경제를 주실 이유가 있으면 되겠죠.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본당 헌당 위원장.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이 본당 헌당이라는 시대적인 시간표 앞에 정말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우리 대표적인 교회 예원교회에 이 본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당을 하는데 내가 과연 그러면 얼마나 드려야 되겠냐. 근데 뭐 제가 뭐 부목사 신분으로 뭐 제가 산업인도 아니고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한 구자만 할까? 두 구자 할까? 그러다가 아유 뭐 우리 세 식구니까 세 구자 할까? 그러고 있는데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헌당 위원장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 집집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을 것이고 뭐 빚 없는 집도 거의 다 빚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엄청난 빚 가운데 있는데 내 거 챙기기에 바쁘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러면 본당 헌당이라는 거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가슴으로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죠? 뭐 헌당 위원장만 하면은 어떻게 이 교회가 됩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성도 전체가 다 지체잖아요. 한 몸. 그래서 그건 아니다. 아, 내가 헌당 위원장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그 정도 드려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 제 있는 것도 뭐 다 보고 또 혹시 내가 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이렇게 좀 돈 될 만한 게 혹시 있나 다 찾아보고 뭐 없는데 그냥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에 제가 고백을 하고 믿음의 액션을 조금 취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본당헌당 작정한 금액을 이번에 다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말까지 만구자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는 하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산업이 본당헌당 위원장으로 쓰임밖에 없어서 주역으로 쓰임밖에 없어서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보니까 그 한 구자씩 매달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매달. 너무 감사하고 그 지난번에 그 영상 포럼 하신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 이제 본인이 자신 스스로 그렇게 이제 또 얘기 못하니까 가정에서도 혼자 교회 나오시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뭐 한 구자 했는데 또 이제 우리 또 자녀들 이름으로도 해야 되겠다. 제가 더 감동받은 건 뭔지 아십니까? 아직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저 불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 불신 가족들 자녀들 이름으로 또 그걸 헌당을 했다니까요. 헌금을 얼마나 제가 감동됐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더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 경제 빛의 경제에 정말 모델적인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실 때 세 가족 5주반 제가 이제 세 가족 5주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5주반 강의를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진행될 40일 2차 집중훈련 이걸 위해서 여러분 자신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먼저 말씀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이 138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가장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영적 소통 속으로 이제는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전부로 이제는 해답으로 날마다 가장 행복하게 누리고 증거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주역들 또 회복자들 증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리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에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현장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보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목요 사역자 조장훈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현장은 흑암으로 뒤덮여 있고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고 3단체들이 정말 장악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교회가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전도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헌금이 줄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전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가난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경기 3도의 모든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복음경제 회복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운동이 이제 지역마다 회복되게 하시되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지역 다락방이 각 지역마다 한 개씩 이번 달부터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팀 구성이 되어시고 장소와 사역자와 조장들이 일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들이 이제 40일 집중훈련 2차 집중훈련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 절대제자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본당 헌당의 위원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나 자신과 우리 가문과 자손 만대까지 축복을 받는 복음경제 빛의 경제에 보관한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을 통하여서 집집마다 사업장마다 이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직장 현장마다 이제 다락방 성경적인 말씀운동 이제 생명운동 제자운동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경기삼대의 성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내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요 전부임이 가장 나에게 행복임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집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주는 다락방 말씀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정마다 한 군데씩 지역 다락방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산업을 본당헌당 위원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경제 빛의 경제를 다 회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또 개개인의 모든 숨은 문제 영적 문제 가정의 모든 또 말 못할 문제들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